안녕하세요. 해그린 TV입니다. 저희 아파트에 있는 이 동백인데요. 동백이 이렇게 커요. 제 손 이렇고요. 이게 제 얼굴만 해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유난히 크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께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, 예. 유난히 커요. 진짜 얼굴만 해요. 제 손 이렇거든요. 제 손으로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요. 예. 그래서 여기에서, 예, 지금 많이 떨어져요. 그래서 여기에서 번져나간 거 저기 뿌리를 하나 캐서 제가 심었는데, 죽더라고요. 그래서, 다 그러시더라고요. 고수님들이. 이런 고수님들이. 동백은, 예, 꺾꽂이나 이런 게 잘 안 된대요. 씨앗을 받아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, 독백, 그것도 언제 키우겠어요? 그러다가 보면은 무엇을 사는 것이, 네, 참, 감사하고 싸다는. 저 위에 거는 더 커요. 저 가는데요. 이게, 와.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러분께 한번 올려봅니다. 오, 밑에 거는 되게, 아직 싱싱한. 떨어지는 거 있고요. 새로 피는 거 있고요. 어머야, 밑에 거는 되게, 예, 아직. 요것도 좀 저 가는데요. 네네. 그니까 그 동백 안에 계속 겹겹이 있어서 마치 부케를 만들어 놓은 듯한, 네, 정말 우리 부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. 네네네네. 진짜 커요 이거는 여러분. 자가 없어서. 예. 네.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 이 동백꽃처럼 활짝 피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